닐 세다카는 1939년생으로 미국인 싱어송라이트입니다. 1961년 발표한 You Mean Everything to Me는 현재까지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명곡 중 명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8년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올랐으며 1983년에는 송라이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고 2004년 명예의 전당 평생공로상을 받았습니다. You are the answer to my lonely prayer. You are an angel from above. 이 노래는 첫 구절부터 달달함이 극치를 이루는 말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7080세대들이라면 다들 들어본 기억이 몽글몽글 올라오지 않나요? 당신은 외로운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당신은 하늘에서 온 천사예요. 네, 그 노래 맞습니다. 이 노래는 1961년 발표 후 미국 빌보드 차트 17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100곡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일 세다카 위 또 다른 면모는 오케럴을 비롯하여 브레이킹 업 이즈 하드 투도는 1962년에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네일 세다카 발표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그의 대표적인 히트곡 중 하나로 이별과 그로 인한 아픔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기존의 원래 버전과 1975년에 재녹음된 팝과 록 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버전인 1962년 버전은 피아노 기반의 밴드 사운드와 세다카의 보컬이 특징입니다. 이 노래는 이별에 대한 아픈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소녀에 대한 그의 사랑과 기억을 노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세다카의 음악 경력에서 가장 큰 성공 중 하나이며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1975년에 재녹음된 버전은 좀 더 화려하고 업템포의 펑키한 편곡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이 버전은 세다카의 유명한 곡 중 하나로 인기를 끌었으며 다양한 커버 버전도 존재합니다. 이 노래는 이별과 그로 인한 아픔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는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세대에 걸쳐 사랑받아 온 곡입니다. 네일 세다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음악이 우주에서도 소리를 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2008년 나사는 세다카의 곡 라우터 인 더 레인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이 곡은 우주에서 우주 비행사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중에 방출되었습니다. 세다카는 이 사실을 듣고 매우 감동했으며 자신의 음악이 우주까지 퍼져나간다는 생각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또한 세다카의 브레이킹 업 이즈 하드 투도는 그의 곡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인데요. 이 곡은 원래는 빠른 템포의 팝송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5년 세다카는 이 곡을 재편곡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번에는 슬로우 버전으로 연주되었습니다.
빈드린 템포의 재해석은 큰 성공을 거두어 빌보드 핫100에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빈은 동일한 곡을 다른 스타일로 다시 해석하여 큰 성공을 이룬 사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일 세다카는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창작 활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곡을 작곡하고 녹음했으며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곡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협업을 이루어냈습니다. 그의 창작력과 음악적 타고난 재능은 그가 얼마나 다양하고 흥미로운 아티스트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들 중 하나입니다. 네일 세다카는 지난 몇십 년간 음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연과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까지의 활동으로 보면 네일 세다카는 음악을 계속해서 작곡하고 녹음하며 세계 각지에서 공연을 펼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또한 그의 곡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을 커버하거나 존경하는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